20대 총선 당선자들과 이시종 지사가 오늘 공식 상견례를 했습니다. 힘을 모으자고 좋은 말도 오갔지만 절반 가까이가 불참했고 이 지사를 향한 가시돋친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열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충북 선거구 당선인과 충북 출신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초청받은 자리. 이시종 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현안을 설명하며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좀 힘써주시고 중앙부처를 많이 좀 얘기해 주셔서. 일단 당선인들도 충북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덕담으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예산 부분에 관련된 내용 또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저희들이 또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은 여러 사안들을 서로 여야 구분하지 말고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하지만 덕담도 잠시 현안이 청주권에 집중돼 있다며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북부권에선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충주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공통사항 우리 충주 쪽에 중부 내륙선 철도 이런 것도 공통사항에 넣어서. 초청받은 11명 가운데 당 행사와 개인 사정이 겹치며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 할 것 없이 5명이나 불참해 준비 소홀이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철도 박물관 선정으로 도와 갈등을 빚은 권석창 당선인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견례를 마친 여야 당선인들과 이시종 지사가 약속대로 여야를 떠나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